나 숙제 드릴 거야. 오케이? 숙제 드립니다. 그 숙제 보시면 쪽수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일단 다음 시험은 리스닝 1과 빈칸 출포 시험 보시고 1과 문법 필기 시험 보시면 돼. 알았지? 쳐보세요, 일단 이거. 선생님, 네. 필기 시험도 출포랑 비슷해요? 아니 그냥 그 제목만 나고 뭐 둘목지 여덟 개 적으시오. 저 여덟 개 적는 거. 뭐 암묵지 몇개 적으시오. 몇개 적어. 그냥 왜? 숙제는 잘 들어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잘 이해. 자, 워크북을 풀어볼 건데 워크북. 워크북을 해야 될 건데. 선생님이 잘 설명해 드릴게요.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이 본문 1부터 본문 몇 가지 있냐면, 아마 4까지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에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있거든. 오케이? 본문 2에 파트 1부터 파트 7. 본문 3에 파트 1부터 파트 7이 있거든. 그럼 잘 들어. 파트 1, 2, 7은 맨날 그 3, 4, 5, 6만 해야 돼. 오케이? 워크북. 워크북 전부 다 풀어오는데, 파트 3, 4, 5, 6만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채점 해야 돼, 채점. 채점 해야 되고. 채점 어떻게 하냐면, 거기 앞에 보면, 그냥 그 교과서 이거 지문 있잖아? 지문 보면 채점이 다 돼. 알았지? 자, 100개 오면 내가 딱 안 보여. 나 10이 해야 됐다. 느껴지지 마세요. 알았지? 그냥 니네들이 하세요. 그래야 외워지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좀 많지, 그치? 좀 많은데 얘들아 이거 나눠서 해야 돼. 진짜로 이거 시험 진짜 오래 걸린다. 알았지? 진짜 오래 걸린다.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그래마 빌드업이라는 게 있어. 그래머 빌드업. 우리 예전에 한번 풀었지, 그치? 그래머 빌드업. 짝수만 전부 풀어보십니다. 짝수만 전부. 1번. 1번 짝수만. 짝수만. 오케이? 전부 풀어본 거야. 지난번에 훈습했던 거 기억나니? 네. 그치? 이제 짝수만 다 풀어보신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아주 수고하셨어요. 네. 다시. 그러니까 1단원에 본문 1, 2, 3이 있어. 1단원 안에 본문 1, 2, 3이 있다. 우리 1단원밖에 안, 우리는 1단원밖에 안, 1과밖에 안 했잖아. 1과만 하면 돼. 오케이. 모르시면 찍어 가셔야 돼. 됐니?